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는 지금 코스피는 약세권인데 코스닥은 조금 전에 상승으로 살짝 돌리고 있습니다. 낙서닥이라고도 자주 이런 흐름 나올 때 얘기하는데요. 상승과 하락을 너무 빨리 오가면서 마치 차트의 흐름이 낙서를 하듯 하는 느낌이 난다라고들 합니다. 오늘 조금 코스닥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도 일단 지금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는 형국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 시장 속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머니맵 통해서 분위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섹터 대형주들을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기아 등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는 모두 상승권이고요. 한동안 꾸준하게 올라왔던 현대차, 기아. 어제 현대차 살짝 약보합 조정이었는데 오늘은 보합 권이고 기관은 상승 유지하다가 오늘은 약세 기록합니다. 일부 2차 전지 쪽에서도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 탄력보다 오늘은 눈에 띄는 게 LNF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에 조정이 있었는데요. 교환사채 발행 이슈 이후 거의 하루도 오른 날이 없었어요. 오늘장은 4% 정도 올라가는 모습 확인됩니다. 그 밖에 바이오나 일부 철강주 강세이네요. 자,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있을지 시장의 수급 내용 같이 살피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주 시작할 때 항상 하는 거잖아요. 이제 과장님과 코너 시작할 때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샀던 종목 어떤 거 눈에 띄었어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실적 발표 시즌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쪽을 이제 기관 쪽에서 좀 집중 공략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이제 화장품입니다. 사실 시장 흐름이 최근에 지지부진하고 또 코스닥은 좀 조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뭐 최근에 한 50% 이상 예, 주 단위로 예,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화장품 섹터가 시장의 1등 원난이었죠. 예, 수익률로는. 근데 1분기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화려하게 부활을 했거든요.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그냥 리오프닝이라서 화장품 단순히 좋아졌나 보다. 기저 효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품을 외면했던 코로나 국면 동안 이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뼈를 깎는 구조 조정도 했었고 그리고 그동안 K-POP이 굉장히 글로벌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이런 어떤 뭐 북미 쪽에서의 어떤 인기, 그 다음에 이제 중소 브랜드들의 약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화장품 하면은 과거 한류일풍 때의 어떤 중국 모멘텀, 네.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 화장품은 뭐 좋은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K-컬처의 확산으로 인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K-뷰티의 확산이 저는 이제는 좀 이 테마 자체를 좀 형성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타겟 국가도 사실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이제는 인기 없다.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치부를 해놨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화려하게 부활한 건데 이제는 중국을 넘어서서 미국, 일본, 동남아로 확장되는 부분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MZ 세대들이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그 타겟으로 한 인디 브랜드들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결국 이 인디 브랜드의 약진으로 국내의 ODM 업체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이 특징적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K-POP도 그렇지만 유튜브라는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오프라인 매장이 없고 또 따로 TV 광고를 하지 않아도 유튜브에서 이미 뭐 광고를 많이 해주기 있기 때문에 K-뷰티에 긍정적인 홍보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에서 가장 눈여겨보실 부분은 이제 실리콘2 그리고 잉글루드랩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예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다음에 북미 쪽의 ODM들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90억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100억 정도 벌었어요. 근데 올해 1분기에 90억 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퍼가 한 두 배 정도여서 갑자기 이제 크게 상승을 한 건데 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파셨거든요. 근데 그 물량을 기관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 이상, 시가총액의 5% 이상을 지금 기관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 차트를 보면 손이 안 나가시겠지만 밸류 보고 좀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공연하고 나서 이제 유튜브 콘텐츠들 댓글 보면
피부가 너무 좋다. 무슨 화장품 쓰냐. 네. 블랙핑크 공연에도 그랬고요. 일본에서도 한국 드라마 보고 나서 한국식 화장이 그렇게 유행해서. 맞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는 중국보다 이쪽 시장에 대한 모멘텀, 중국은 이제 나아지기만 하면 더 커지는 상승일 거고,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모멘텀을 지금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를 뭐 5일 내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정말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일단 화장품 섹터 수급적인 특징으로 얘기해 주셨고, 자동차 부품도 눈에 띕니다. 자동차 부품은 사실 작년 4분기부터 실적 괜찮았는데 시장이 관심을 안 두다가요. 현대차, 기아 이슈 등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관심을 받게 된 게 가장 큰 주요 요인인 것 같아요, 상승에. 제 생각에도 자동차 부품은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형님들의 피크아웃 논란,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전장 쪽으로의 어떤 드라이브가 조금 약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이제 발목을 잡았는데, 사실은 지난 4분기부터 자동차 부품주들의 실적은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1분기에도 이 호실적을 이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최근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 쪽으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거는 것과 함께 지금 어쨌든 전장 쪽으로의 어떤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가 미국이라든지 인도 쪽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형님의 실적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기아차 주가가 좋은 만큼 사실은 마진율 개선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시장에서 부품주들이 더 이상 시야를 좀 받지 않을 어떤 환경이겠구나를 1차적으로 안심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뭐 증설 지역, 그 다음에 그 지금 인도라든지 북미 쪽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익스포저가 좀 큰 기업, 이런 쪽들로 지금 중심에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실제로 시세도 잘 나는데, 오늘도 뭐 세종공업 같은 기업이 뭐 한 20%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너무 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또 있고요. 조지아 공장 쪽 관련주인 이제 화신이나 아진산업, 세종공업, 현대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연기금에서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판매 호조 보이고 있는 북미나 인도 쪽의 익스포저가 높은 화신이나 네. 성화이텍 같은 기업들을 잘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앞서 제가 화장품주 말씀드렸듯이 일단 밸류가 너무 싸요. 쌌고, 그 다음에 대부분 빈집이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좀 지금 시세 상승에 유효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일단 2차 전지가 쉬고 있잖아요. 반도체도 바닥을 통과하는 국면에서 사실은 이렇다 하게 뭔가 컨빅션이 느껴지는 섹터가 없는데, 이번 1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기 때문에 기관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섹터의 공통점도 얘기해 주셨고, 지금 이번 주 한 주 내내 관심을 받고 있는 두 섹터 수급적인 이유와 상승에 대한 원인들을 좀 잘 살펴주신 것 같아요. 특징적인 흐름들 짚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잔금해제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금해제 해보면 SPG, 정책 모멘텀이 온다. 혹시 알고 계산을 하고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방송하기 딱 3분 전에 실적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SPG가 실적을 냈는데요. 영업이익이 34%,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세전이익은 6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0.3%로 조금 증가인데요. 어찌됐건 그 실적이 나오자마자 하락권 한 2% 빠지다가 지금은 일단 강보합 뭐 이렇게 약간 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감속기 대표 주자잖아요. 지금은 뭐 지능형 로봇법이랑 뭐 또 다른 일정이랑 이렇게 기다리는 정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SPG는 뭐 대부분 다 아시는 기업일 테니까 SPG에 대한 소개보다는 일단 왜 지금 봐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SPG는 사실 제가 보니까 작년 6개월 전에 추천을 드렸었더라고요. 16,000원대에서. 맞아요. 기억해요. 네. 근데 이제 올해 1월에 굉장히 이제 그 모멘텀 받으면서 크게 상승을 했는데, 뭐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더 간다고 라는 아마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이제 4월 한 달 동안 관련주, 로봇주들이 조정을 예쁘게 받았기 때문에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1월 초에 로봇주가 상승했던 트리거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그 유상증자 참여가 트리거가 됐는데, 한마디로 그 당시의 모멘텀은 기업의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올랐냐? 아니었어요. 다른 섹터도 다 올랐는데 결국에 이제 이게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졌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게 결국에 대기업들이 이제 돈이 안 됐던 산업, 이 로봇이라는 산업에 아 진출을 하기 시작했네. 이게 저는 좀 주요한 모멘텀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 전반이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도 뭐 현대차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로봇주에 진출하는 소식이 나오면 다시 또 다른 로봇주들도 좋아지겠네. 근데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한번 에너지를 소모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로봇주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겠냐에 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것이 결국에는 저는 정부 정책 모멘텀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4월에 한 달 동안 이제 쉬어가면서 조정을 예쁘게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제히 로봇주들이 4월 말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유 없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정부 정책으로 저는 이 로봇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로봇주가 반등하기 직전인 4월 27일 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라는 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이제 6개월 있으면 이게 아마 시행이 될 텐데 네. 근데 이 지능형 로봇법이 엄청 대단한 그 어떤 정책이냐? 그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은 로봇주들이 여기에 움직였냐? 저는 그거에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정책이 나오니까 로봇주들이 반응을 하네. 저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로봇주가 정책 모멘텀으로 움직인다면 앞으로 나올 정책 모멘텀 일정을 좀 체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다음 어떤 정부 정책이 나올 부분은 주목하셔야 될 것이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꾸준하게 지금 코멘트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힌트를 얻어보자면 5월에서 6월 그리고 최근에는 조만간이라고 코멘트를 바꿨어요. 그래서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 정도 아마 정책 발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법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어떤 산업용 로봇, 제조용 로봇, 뭐 배달 로봇 여기까지 아마 총망라를 해서 아마 아우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총 수요를 좀 끌어당기는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적인 모멘텀 살펴주셨고요. 다음 모멘텀으로 그럼 가보겠습니다. 일단 감속기 업체예요. 국내에서는 감속기 하면 SPG, SBB테크 이렇게 딱 꼽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왜 SPG에 좀 더 점수를 주신 건지? 저는 일단은 그 감속기 기업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2차전지 볼 때도 처음에 2차전지 주 처음 투자하실 때 양극재 봐야 된다, 양극재 봐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이 배터리를 구성하는 원가 요소 중에서 양극재가 가장 기술력도 높고 이제 그 원가 구성도 많이 차지하거든요. 감속기도 원가 구성 높다고 들었어요. 네, 원가 구성이 가장 높습니다. 감속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업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부품들은 내재화를 많이 시도를 하지만 이 감속기만큼은 사실은 그냥 개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기술력도 너무 장벽이 높고 하기 때문에 그냥 사서 쓰는 게 더 싸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절반 가까이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는 사서 쓰는 게 편하다. 근데 그 감속기를 어쨌든 그 외사에서 거의 의존하는데 이걸 국산화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내의 어떤 이런 어떤 정책들이 통과가 됐을 때 저는 여기에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국산화에 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SPG가 개발한 감속기들이 어디 쓰이고 있어요? 지금 어느 업체? 네, 일단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감속기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하반기부터는 4족 보행 로봇 쪽으로 감속기 들어갈 것 같고 웨어러블 로봇용 감속기도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그 2차전지 조립공정, 물류자동화 공정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2차전지 조립공정, 물류자동화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11월에는 미국에다가 기술센터 또 설립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미국 수출 기대감도 여전히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정책 발표 전에 저는 좀 모아가 보셔야 될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2차 전지 공정에 많이 도입한다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얘기 나올 때 그럼 한 번씩 더 관심을 가져야 네네. 되겠네요. 자, 그럼 가격이 궁금합니다. 26,000원대에서 지금 3만 원 좀 초반까지 올라왔거든요. 조정 이후에 예쁘게 조정받고 다시 살짝 힘을 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격까지 보세요? 1차는 3만 7,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만 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PG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좋은 타이밍으로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네요. SKI테크놀로지 무주공산의 기회. 이게 주인 없는 빈집이라는 뜻이죠? SKI테크놀로지는 사실은 제가 상장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추천을 하지 않았던 종목이에요. 줄리막 대표 주자인데.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글로벌에서는 창신신소재라는 1등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중국 기업인데 굉장히 저가로 잘 만드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뭐 일단 가격적으로 예전에 LED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기술력 좋은데 중국이 저가 공사하면서 그 산업이 좀 망가지기 맞아요.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분리막을 굉장히 안 좋게 봤는데 이번에 정말 신이 주신 기회로 IRA에서 그 분리막이 부품으로 포함이 되면서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이 분리막 기업들이 꽃놀이패를 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사실 SKI테크놀로지는 기본적으로 수익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면 그래도 좀 주가가 됐을 텐데 너무 2차 전지 중에서 주가가 안 된 기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번 분기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은 이번 분기에 조기 흑자 전환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단 실적 우려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셔도 이제는 저점 통과하는 국면이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 수율이 안 잡, 그러니까 이 캡티브 이 마켓이었던 SK온이 수율이 안 잡혀서 가동률이 낮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가동률이 높아야 영업 레버리지가 나면서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SK 이노베이션에서 힌트를 얻으면 이번 그 컨콜에서 수율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수율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캡티브 회사 SK온의 수율이 개선되면 SKI테크놀로지 실적은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2차 전지 잘 아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 그러니까 양극재보다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분리막 쪽이 더 좋습니다. 이번에 1분기에 양극재 기업들이 뭐 영업이익률 밴드가 한 7에서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도 뭐 이번에는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요. 사실 이 분리막의 타겟 목표 영업이익률은 20% 정도예요. 근데 셀사도 사실은 20%를 목표로 하진 않거든요. 한 하이 싱글이나 뭐 10% 정도 그렇기 때문에 분리막은 이 소재 중에서도 꽤 수익률, 그러니까 마진율이 높은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Q는 아마 이제 미국의 IRA 시장 때문에 성장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수율이 좋아지면서 가동률 높아지면 마진율이 좋아질 텐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빠르다면 내년부터는 20%대의 마진율도 가능할 수 있다. 충분히 두 자릿수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2차 전지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1분기보다 2분기가 실적이 나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선 종목은 이제 정책 발표 전에 모아가고 이것은 실적 발표 이전에 조금 모아갈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SKI테크놀로지. 배터리 소재는 사실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전액, 전해지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 지금 분리막으로 콕 집으신 이유는 앞서 살짝 언급은 해주셨지만 한두 가지 포인트만 더 주세요. 일단은 분리막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율이라든지 가동률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실적이 안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판가가 원재료랑 연동이 안 돼요. 이번에 이제 그 소재주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 이제 리튬 가격 빠지면은 좀 판가 내려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원재료 가격하고 판가가 연동이 되지 않는 배터리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전력비 이런 게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IRA 때문에 중국은 이제 미국
쪽으로의 진입이 좀 막혔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제 진출해가지고 이제 공장 지어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랑 단가 차이가 경쟁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그, 다 가격이 좀 높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가격적인 면으로도 우리나라가 꽤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IRA를 계기로 해서 SKI 테크놀로지나 네. WCP나 이렇게 신규 고객에 대한 모멘텀을 꽤 확보했다라고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그 SKI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그 이게 이제 2028년부터는 분리막은 미국 현지화가 예,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미의 OEM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국내 배터리 업체, OEM, 그 배터리 업체들 복수에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가격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목표가는 뭐 1차적으로 저는 더 보긴 하는데 1차적으로는 10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한 7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원 1차 목표가로 건네주셨습니다. 급할 필요 없이 조금 천천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네요. 오늘 두 종목 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복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